아, 이건 진짜 고단수인 것 같아요. 네. 지는 게 이기는 법입니다. 아, 네. 고수의 어떤 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이금수 선생님. 지금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 18년 되셨네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입버릇처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상도 진한 경상도 분이라 수야, 지는 게 이기는 기라. 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직까지 가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도사님께서 크게 주신 지는 게 이기는 기라. 무슨 법사님이나 도사님께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탁 한마디 해주는. 근데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60년 전이죠. 저희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차표 두 장만 가지고 이제 올라오시게 돼요. 농사를 지시다 올라오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막노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돌공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인데 만약에 제가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잖아요. 아, 지금도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심성이 착했어요. 자화자찬 것지만 성품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별로 하질 않았고 이제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잘 참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터진 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직전 6학년 때 일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이금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금수강산 이랬다가 어떤 놈들 어디서 배웠는지 금수만도 못한 놈. 그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유로 막 놀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계속하니까. 그 참고 참아왔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 친구를 업어치기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콘크리트 바닥에 안면이 닿아가지고 피가 조금 났어요. 아이고. 저는 무척 당황했죠. 당황하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제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하면서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초등학생이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친구가 다쳐서 그 뒤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선생님. 맞아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스름하게 막 저녁이 막 되다 보니까 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제 항의를 하러 오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방에 가서 숨었죠. 숨어가지고 입을 밑에 쑥 들어가서 눈만 꼼뻑꼼뻑 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를 혼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줬다. 은니 두 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수야. 지는 게 이기는 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느낌이 참 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과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학창 시절이 있었고 사회생활을 쭉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생활의 모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하고 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부 친구들은 아유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참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일생 동안 그거를 이제 모토로 삼고 살아왔던 것이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크게 배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길을 마음속에 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 말을 혹시 또 통감하신 분 계실까요?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속 한번 이제 썩이지 않는 그 첫째와는 달리 둘째 아들은 호기심이 많으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사건의 사고가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둘째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어느 날 보니까 엉덩이에 막 시커먼 피멍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담임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뜸 아무 생각 없이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보통 엄마들이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엄마는 어떻게
담임 선생님 편만 드시냐고. 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드시냐고 하면서, 저는 잘못한 게 없다. 네. 저는 그냥 바른 말을 했을 뿐이다.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좀 심각한 네. 사태가 벌어졌구나, 학교에. 그래서 제가 막 바로, 학교로 스님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스님님이 이제 자초지종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수업 시간에 그 반 아이가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이제 야단을 쳤나 봐요. 치니까 제 아들이 선생님 지금 이 친구가 떠든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떠들었다고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라고 하면서 계속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선생님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매를 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제 아들 좀 여기 교무실에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얼른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해야 하죠? 하면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버티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면서 안 되겠다. 제가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앉았어요. 하면서 선생님 제가 아들을 그때 생각하시는 아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꿇어 안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이 너무 놀라서 제 손을 탁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치.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탁 뿌리쳤어요. 너가 지금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은 너가 그 얘기할 때까지 보라앉아 있겠다 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한참 있더니 드디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저를 일으키면서 울면서 교무실 밖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진짜 그 완강하기만 했던 아들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네요. 그쵸? 그날 밤 밤새도록 아들하고 이제 붙들면서 펑펑 울면서 정말 마음속에 얘기를 밤새도록 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항상 엄마가 권위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이셨구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늘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들 눈높이에 이제 맞춰보자 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저하고 굉장히 농담도 웃으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인데 농담도 웃으면서 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전쟁터 같았던 우리 집 분위기가 화목해지면서 놀랍게도 아들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까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그 사춘기에 무사히 이제 사춘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이제 지나고 제가. 네. 아니 왜 또 무릎을. 네. 아니 왜 또 무릎을. 왜 무릎을 꿇으시고 또.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성적까지 올라갔다. 성적까지 올라갔다. 정말. 아이고 정말 이진아 너라도 좀 어떡해. 어린이들이 좀 갈 수 있지.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왜 무릎을 이진아 관절 나가
관절 나가. 어린이 모습 좀 잘게 할 수 있겠니? 아유, 모르겠다. 아유, 관절 나가요. 예. 아니, 우리 조순영 선생님은 본인이 실제로 또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더 무릎 꿇기가 더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진짜 그 모정이. 야, 대단하고. 그리고 맞아요. 또 아드님도 네. 참 깨우치고 이렇게 엄마의 어렵죠. 마음을 읽었다는 네. 게. 진짜 두 분 모두 훌륭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힘들게 했던 아들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했던 아들이요. 지금은 저의 정말 든든한 네. 아주 조력자가 되고 제 인생의 후반기를 항상 이제 응원해주고 저를 너무 잘 챙겨줘요. 아, 엄마 덕분이네요, 보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예. 아.